이제 숙제 이렇게 안 해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 줄 거야. 선물 받고 싶은데, 넌 스테이크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o you like steak? 그렇지. Do you like steak? 스테이크 이제 쓸수 있어.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Like steak? 오케이. 숙제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 생선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그렇죠. 좋아하다.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눈의 하다시. 그럼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어떤? 아닌데? 두가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그래서 여기 숨어 있다가 너는 좋아하니 누구? 너는 좋아하니 말고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죠.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좋아하니라고 뭐하는 말? 묻는 말이죠.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이 속에 숨어 있던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do you 하면 do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너는 뭐뭐를 하니? 뭐 like니까 너는 좋아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you like fish? 그래서 난 스테이크 좋아해. I like steak. I like steak. I like steak. 그래서 넌 스테이크 좋아하니? 뭐였어요? 넌 스테이크 좋아하니? Do you like? 그쵸? Do you like? 하면 묻는 말이네. 이 속에 있는 두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물음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Do you like steak? 그러니까 혜리야 복습해. 네. 그래서 난 생선 좋아해. I like fish. I like fish. You like fish? Yes, I like fish. I like fish. 그래서 나는 연어를 안 좋아해.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그럼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난 연어를 좋아한다. I like salmon. 그렇죠. 난 연어 좋아합니다. I like salmon.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문장 속에 뭘 넣어야 된다? not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not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튀어나와서 두가 튀어나와서 뭘 만든다? don't. do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don't는 뭐 해주린 말? do not에 줄인 말이야. do not을 줄이면 don't가 되고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don't like salmon. No, I don't like salmon. 뭐 이런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당근을 안 좋아해.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래서 salmon은 셀 수가 있는데 S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fish도 마찬가지야. fish도 셀 수가 있는데 S를 안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carrots은 셀 수가 있죠. 있고 여러 개니까 carrots를 한 거예요. Do you like carrots? No,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Okay, 나는 버섯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안 좋아해. I like mushrooms. But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I like mushrooms. 따라하세요. I like mushroom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But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뭔 좋아하지만 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네, mushroom 셀 수 있으니까 버섯들 이렇게 S 붙인 걸로.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피자는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오케이. 피자 될 수? Why?
없어요.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 피자 하지도 않고 피자즈 하지도 않아요. 오케이. 햄버거 세수 있죠. 한 개 두 개. 그래서 햄버거 들 이렇게 한 거예요.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오케이. 그래서 한 별이 왜 한 번씩 왜 연락도 연락이 선생님한테 답장이라도 주세요. 카톡으로 하든지. 어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럼 선생님 걱정하잖아요. 한 별이 납치된 건 아닌지. 무답이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 안 줄 수 있도록 꼭 복습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험 치고 그래도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